안녕하세요. 마리마 옥상정원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제가 제라들 부비부비한 애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벌써 꽃씨를 맺혔어요. 이거 보실래요? 요. 꽃씨가 벌써 맺혀졌네요. 그리고 꽃씨 찾아 산만리. 요것도 맺혀 있는데,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도 있고요. 이거 꽃이 잘 해서, 잘 심어서, 어떤 꽃씨가 나올지, 아니, 어떤, 디자인의 제라가 나올지 참 궁금합니다. 이런 거 한번 해보면. 그리고 여기도 맺혀 있죠. 신기해요, 진짜.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 잘 보일까? 이렇게 꽃이잖아요, 요? 꽃인데, 말하자면 이런 꽃이에요, 이런 꽃. 이런 꽃인데, 그 안에서, 말하자면 이렇게 제라들 이렇게 부비부비 해줬잖아요? 근데, 여기. 요. 꽃대, 이렇게 꽃대를 탁, 여기에서, 요렇게. 너무 신기하죠? 꽃 가운데서, 꽃씨가 있던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딱 맺혀갖고, 씨앗대라고 그래야 되겠나? 꽃대는 아니고, 씨앗대? 씨앗주머니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뿐 아니라, 이렇게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요것도 그렇고요. 너무 신기하죠? 여기는 이미 이렇게까지 맺혔어요. 요렇게까지. 보이시죠? 또 내가 어서 봤는데, 어디로 갔지? 많이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찾으려고 하면 안 보여주는 건,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 와, 진짜. 너무 신기반기.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제라들. 이거는 꽃도, 여기 꽃도 꽃이지만, 입장이 너무나 예쁜 제라고요. 또 허브과예요. 허브 향이 나요. 이 제라는 요거는 이름이 뭐냐면은요. 핑크꽃이 피나 봐요. 해피소인데 핑크꽃. 근데 여기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물고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거 엄청 예쁘죠. 입장이 예쁜. 어디 있니? 디스텅선이란 제라인데요. 입장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꽃도 요 보세요. 이렇게. 이것도 제가 어제 부비부비 해줬답니다. 다른 데서 피는 아이들하고요. 그리고 삽목이 아이들이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꽃대를 다 올리고 있죠. 얘도 삽목 아이인데 꽃대 올렸고요. 여기는 제가 정말 작은 아이들 두 가지네. 이제 보니 꽃 피고 나니까 이렇게 해줬는데 이것도 다 제 삽목 아이들이고요. 요것도 삽목.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더 큰 거였는데 돌아가셨어요. 겨울에. 그리고 요만큼 반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큰 건데 벤쿠버 제라늄이 얘는 꽃이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예쁘진 않는데 입장들이 참 특이하게 예뻐요. 실내에서 키우면 이 정도로 빨갛지 않고 푸른 잎인데도 이런 식으로 물들어가지고 되게 예쁘거든요. 여기는 이제 제라밭이랍니다. 여기는 제라꽃들은 뭐 항상 피고지고 한답니다. 그리고 요 아이도 제가 저번에 다 잘라주고 삽목하고 요거 하나 남았는데요. 씨앗대를 이렇게 길게 촥 빼줬어요. 예쁘죠? 이거는 향기 나는 카이네이션. 너무 잘 피고지고. 이거는 설란, 누구나 아시는 설란꽃이고요.
이거는 사계국화. 그리고 이거가 이름을 까먹고 왔어요. 안 데리고 왔어. 근데 이제 우리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이거는 문제 아니에요. 지난번 가서 1,000원짜리 토분 사온 거에는 이렇게 다크 초콜릿 아이들이 하나, 여기 두 개, 세개 이렇게 심겨져 있어요. 1,000원짜리 화분에. 예쁘죠? 그리고 1,000원 주고 사온 까라솔도 1,000원짜리 화분에 식재했답니다. 그리고 요 아이도 한 개에 1,000원씩 줬어요. 두개 2,000원에 롱분 7,000원. 가성비가 짱이죠. 근데 이거, 이게 합식했던 화분이에요. 보실래요? 이렇게 합식해줬던 건데, 어머나. 제가 조금 안쪽에 놔둔 게 너무 지멋대로들 양보도 안 하고 막 멋대로 커버렸어요. 이거 보실래요? 이게 사과불꽃이에요. 이거 원래 빨갛잖아요. 웃자라 가지고 키만 멀 때까지 커지고 이거는 화제인데 얘도 막 사과불꽃 할때 디질세라 사과불꽃 할때 디질세라 이렇게 크고 있어요. 물 빼면서 바보들 아니에요? 그리고 요거요. 아우 진짜 또 막혔어요. 러블리 로즈. 러블리 로즈가 쭉 키가 멀 때까지 이렇게 커졌어요. 여기 6개인가 심어놓은 아이들이 보이시죠? 러블리 로즈들 요렇게 크고 있어요 지금. 여기 프리티도 아니 너무 웃긴 게 지네 방식대로 크면 되지. 옆에서 크니까 나도 커야 돼. 저리 비껴봐. 나도 클 거야. 라는 식인가 봐요. 이건 애플 미인이고. 막, 왜 이렇게 커져요? 색깔을 다 버리고, 일단 크고 보잔가 봐. 네가 크는데, 내가 안 크고 있으면 나만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크고, 가을에 같이 물들자. 이런 식인가 봐요. 그죠? 요런데 애들도 사이사이 심어놓은 애들이, 얘도 애플 미인이에요. 근데 이따구로 크고 있답니다. 그 옆에서 자꾸 거기에 내미는 우리 집 상추. 이거 오늘이 두 번째 뜯어먹는 상추예요. 정말 싱싱하고 맛있답니다. 이런 이 상추가 로메인이라고 정로메인인데 힘이 좋아요. 확실히 로메인 상추는 힘이 좋답니다. 그리고 오늘은 걸어서 어디를 갈까요? 아, 여기 있는 노블도 여전히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자구 이렇게 잘 맺혀갖고 이렇게 크고 있답니다. 보세요. 이건 설란. 설란이 이게 어버이날인가 사와서 심은 거잖아요. 근데 꽃은 다 지고 얘가 지금 폭풍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키로. 얘는 옆으로 퍼지고. 흰 꽃, 핑크 꽃. 그렇답니다. 꼬맹이 귀여운 아이들. 그리고 걸어서 날라서 날라서. 오, 이거 장미 화분에 꽃 보이시죠? 화분에서도 장미 저렇게 잘클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무가 이렇게 잘 크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쁜 아가들. 정말 어제 비 오고 이거는 시원한 게 아니고 좀 추워요. 저는 오늘 같은 날은 좀 추운 날씨네요. 뭔 이런 날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날은 겁나게 찌는 더위가 오다가 어떤 날은 겁나게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더워요 더워. 그래서 시원해서 오늘은 이거 레이스 차광막을 싹 벗겼답니다. 여기 조금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은 여기에다 놔뒀답니다. 예쁘쥬. 맨날 보여드리면서 예쁘쥬. 여기도 이제 밖으로 그냥 보게끔 꺼내놨어요. 요 아이가 트라문타나 자구.
금자부인데 이미 뿌리 다 내려서 이제 자구라 가면 안 돼. 트라문타나 아기예요, 아기. 금아기. 큐빅도 너무 귀엽다. 큐빅. 큐빅 예쁘죠? 큐빅이 예뻐요. 맨날. 참, 이름표 없는 애들 빨리 이름표 찾아줘야지 하면서 왜 그게 안 되는지. 정말 이상한 마리맘이에요. 다른 게 바쁜 건지. 아우, 얘꽃 정말 예쁘다. 그죠? 피성. 이거 흑법사, 제가 왜 우리 집에서는 이 아이가 이렇게 안 될까요 하고 살아다오 하면서 예, 적심했던 아이가 혼자 몸에서 얼굴을 세 개로 만들어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러블리 로즈 얘도 너무 잘 크고 있고요. 맨날. 바이솔 동네. 바이솔들이 제일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너무 잘 크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바이솔도 이게 그 제주에 있는 무슨 바이라고 그러죠? 갑자기 또 생각 안 나. 아우, 정말. 너무 잘 크죠? 바위에서 그냥 거기에다 뿌리 내려서 흙 조금 있는데, 요 아이도 그렇고. 흙 정말 조금, 한 스푼? 근데 거기다 뿌리 내리고 이렇게 자식들을 키우고 있어요. 너무 이뻐. 어제 이거를 닫아놓고 가서 얘네는 비를 못 맞았을 것 같아서 조금 아쉽지만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얘네는 비를 확 맞았어요, 어제. 그래서 엄청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비 온다고 해서 어제 이거 다 걷어놓고 갔었거든요. 네. 오늘 아주 애들이 얼굴이 반긋반긋한 것 같네요. 해가 지는 오후 시간대입니다. 이쪽은 해가 졌는데 저 멀리 배는 저산 꼭대기에는 아직도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오늘 저녁 식사도 맛있게 하세요. 맛있는 저녁 드시고 편안한 밤 되시기를 마리맘이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